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지난주 옛 전북 도청사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네. 옛 도청사가 1921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간직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전북의 근현대를 고스란히 함께 해온 셈인데요. 네. 뭐, 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청 철거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참, 그,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그 폐자재나 또 조경수 일부를 나누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선정했는데 이게요, 5분 만에 접수가 다 끝났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이 옛 도청사 건물의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옛 도청사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 추억이 담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뭐 10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했으니까요. 네. 이제 역사 속으로 도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좀 뭐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뭐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철거 영상을 보니까 오랜 친구와 작별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을 이제는 전라가명 복원에 대한 기대로 좀 달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방송뷰 오늘은 임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 임실 하면은 치즈의 고장이죠. 치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임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치즈하면 임실, 임실하면 치즈 이렇게 딱 생각날 정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를 최초로 만들 때 사용한 거는요, 이 젖소의 우유가 아니라 산양유였다고 해요. 산양이요? 네. 산양? 네. 굉장히 생소하죠. 네. 뭐 그 젖소로 짠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게 치즈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전라북도 마을을 찾아서 특산품 품을 소개하는 떴다 7일장에서 이 산양을 키우는 곳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 외롭다. 아니야, 마이클. 오빠는 네가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 마이클, 너도 안 외롭지? 마이클. 난 외롭지 않아, 마이클. 당연히 사줄 수 있지.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사주고 우리 마이클이 어느 세월에 반지를 사주겠다는 거야? 무슨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다 방법을 만들어 놨지. 무슨 방법인데? 괜찮지? 한번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너무 위험해! 그럼 우리가 이제 부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모든 여기 있을 거야. 야! 가자! 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표물은 바로 산양이었는데요. 섬진강 산위의 맑은 물과 대기산이 어우러진 임실의 옥전마을에는 산에서 방목하며 자란 산양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일은 하겠는데 아주 그냥 뭐 사냥판입니다. 몇 마리나 키우세요? 30마리 정도 돼요. 이 사냥인지는 알겠는데요. 혹시 이 친구는 말 아닌가요? 말이 아니고 네. 사냥이에요. 아니, 엉덩이를 이렇게 후지고 봤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아니,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수컷이다. 종자형이다. 좀 등치가 크고 네. 힘이 좋아서 그래요. 힘이 좋아서. 힘이 좋아! 또, 힘이 좋아! 아우! 초원에서 운동도 마쳤겠다. 사냥들에게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사냥들은 식사를 하며 신선한 사냥류를 공급해주는데요. 한 마리의 사냥에게 얻을 수 있는 사냥류는 2리터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임실하면은 치즈와 그리고 젖소 그리고 우유의 고장이잖아요. 예. 근데 왜 대표님은 특이하게 젖소가 아니라 사냥을 키우시게 되신 거예요? 아, 원래 임실은 대한민국 최초로 사냥 갖고 시작을 했어요. 치즈가 젖소가 아니고. 아. 저는 우유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안 맞아요, 장하고. 이 사냥유도 좀 다르지 않나요? 우유 성분이 있어가지고 우유 먹고 설사하신 분도 먹어도 아무 이탈이 없고.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먹어도 좋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토피도 좋지만 성장 어린이들이 특히 좋고 뼈 같은 관절이 있으신 분도 그게 아무래도 좋죠. 대표님,
그럼 제가 지금 뭐 없이 시장한데 신선한 사냥류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침에 바로 짠 거거든요. 어때요? 맛있으세요? 일반 우유보다 훨씬 고소해요. 그리고 우유 비린내가 없어요. 원래 산양류는 이게 노린내라고 이게 미치가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초 같은 건 이제 산에서 방목을 해가지고 키워갖고 그 냄새를 좀 제거를 많이 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된 산양류는 가공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는데요. 신선한 산양류는 살균 처리 과정을 거쳐 유산균을 넣으면 산양류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산양류를 뿌릴 때마다요, 이 향, 되게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아니,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위생상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 깨끗한. 아니, 깨끗한. 그리고 산양류로 만든 치즈를 이용해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마을 기업 사람들. 맛과 영양이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라는데요. 한번 먹어본 소비자들이 다시금 사서 먹게 된다는 산양류 치즈 쿠키. 와,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맛 좀 보세요. 예. 싸, 저도 먹어야지. 이 맛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과자의 짠맛 뭐 이런 맛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고소하고 그리고 구수하고 네, 안 달고 예, 달지도 않는데 한 번씩 한 번씩 입에 잡히는 그 치즈 맛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이 맛있는 쿠키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산양류로 만든 쿠키가 이렇게 맛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디 액션. 화장실을 여러 번 봤더니 화장실 일부러 안 돼. 한 번 더 해봐 그럼. 좀 부자연스러워. 좀 자연스럽게. 레디 액션. 아 휘어 휘어. 이거 한 번 잡다 봐 그리고. 아니 아마 자네 드셔야. 한 입만 해. 약간 했잖아. 아니. 너무 빨리 나왔어. 혼난다. 주세요. 이렇게요? 3일 전 전에 그걸 하지도 못해서. 소희야, 오야 배고팠어? 요즘에 대세지. 이거나 먹어봐. 아니, 처음부터. 산양주를 열 번 가도 너무 즐겁다. 언니, 이거나 한번 먹어봐. 먹어볼게. 아이고, 시연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나 더 먹고 와. 내 미모를 위해서 이 정도 뜸이야. 누가 사냥으로 훑고된 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피부에 얼마나 좋은데요? 아, 요즘이 대세지. 이거 먹어봐. 피부를 위해 양보하지 마세요. 피부를 위해 마셔. 사랑해 주시고 즐거워지세요. 본격적으로 사냥류를 알리기 위해서 한옥마을에 위치한 홍보관을 찾았는데요. 산양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몹시 궁금합니다. 저희가 임실에서 아침에 저희가 만들었던 쿠키, 네. 예 그리고 어떤 거죠? 플레인 요구르트까지 예, 가지고 왔죠. 해서 저희가 여기로 바로 치즈까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산양류에 네.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맛은 어떤지 네. 저희가 직접 무료로 시식을 해드리면서 맛을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 네. 우유나 요거트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 맛하고 산양류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틀린 것 같으세요? 좀 많이 신선하네요. 네. 신선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선하다. 네, 신선하네요. 자, 그리고 여자분은? 깊고 진해요. 약간 더 담백한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그 산양류 같으면 저희 아들한테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믿고 먹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요 저희가 산양류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만나봤는데요. 맛을 보시고 나서는요 가장 좋은 점수 5점과 4점에 85%, 90%가 몰려있거든요. 예,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산양류를 모르고 계셔가지고 안타깝긴 했지만 드셔보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산양류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네, 건강을 위해서 사냥류도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 사냥류를 아시나요? 임실 옥점마을에는 약초를 먹으며 자란 사냥들이 매일 아침 신선한 사냥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냥류가 주는 건강한 이 맛, 여러분도 맛보시면 어떨까요? 홍보 영상 보다 보니까 네. 이 사냥류를 먹으면 막 키도 커지고요. 네. 피부도 좋아지는 게 이거 정말 놓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사냥이 이렇게 막 산 골짜기 뛰어다니는 좀 작은 사냥을 생각을 했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더 건강한 그런 우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우리가 사냥류를 가지고 쿠키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은 뭐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좀 낯선 분들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격은 일반 우유보다 좀 비싸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젖소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하루에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은 아무리 많아도 2리터를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이 먹어보신 분들은 효능을 느끼고 다시금 또 찾게 된다고 하네요. 네, 저도 좀 건강을 위해서 또 피부도 좀 하얘지기 위해서 많이 드셔야 되겠는데요.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 마을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하는 떴다 7일장 다음 주에도 우리 전라북도의 특산품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가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네, 아마 새해 시작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계획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하고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오늘 이 최고의 한수에서 소개해드릴 스포츠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로 탁구입니다. 함께 보시죠. 경쾌한 탁구 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운 이곳. 탁구 명문 이일여 중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인데. 파이팅! 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 한재진 리포터. 그런데 이거 왠지 선수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아, 접시로도 게임이 안 되네. 아, 잘 쳤습니다. 아, 사실 이 아저씨도 탁구를 잘 치고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마워. 응? 2.7g의 탁구공에 힘과 부드러움을 담아 상대를 제압하는 탁구. 빠르면서 강한 탁구의 매력에 빠져보자. 평일 저녁, 퇴근 후 회식과 약속 자리를 마다하고 탁구장을 선택한 이들이 여기 있다. 오로지 작은 탁구공 하나에 집중하며 땀과 열정을 태우는 이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는데 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탁구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저희 동호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동호회 분들이군요. 네. 어느 스포츠나 마찬가지겠지만 탁구 역시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수. 자, 탁구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야, 예. 오래되셨네요. 예, 예. 자, 탁구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셨겠지만 그 역동적이고 아마 정교하고 그 세밀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치매나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단 말이죠.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아시나요? 예, 당연히 알죠. 자, 이분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은 전북계의 그 탁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탁신이라고 합니다. 탁신. 아, 탁신입니까? 예. 탁구를 잘 치고 싶으신가요?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전북계의 탁신, 나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전북계 탁신으로 지금 얘기하고 아유. 있는데 맞습니까? 아유 정말 과찬이십니다. 중호의 분들이 열심히 지금 탁구를 치고 예,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도 정말 활기차 보이고 정말 저도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문보성 코치님의 실력 궁금하지 않으세요? 탁구공으로 이 컵을 정확히 맞추는 네, 그런 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탁구공으로 종이컵 맞추기. 과연? 이쪽에다 넣고 가볍게 성공. 서브를 제가 인정합니다. 아 대단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스매싱으로 컵을 맞추는. 서브와 스매싱으로 야 컵을 쓰러뜨리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예, 어려웠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아, 아직까지. 예. 이 손맛이 네. 네, 남아있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코치님은 탁구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라켓을 잡았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탁구를 시작하셨나요? 그때 뭐 방과 후에 학교 우연하게 놀러 갔다가 체육관에서 탁구 치는 이제 친구들 보고 그때 이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탁구공의 핑퐁 소리가 좋아 탁구채를 잡기 시작한 문보성 코치는 한국 체대 재학 시절 국가대표로 선전돼 세계대학 탁구대회에 두 차례 출전했다. 부드럽고 힘있는 탁구를 하기로 유명했던 문 코치는 세계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벨기에에서 그 세계대학 탁구선수권대회 그 시합을 하는데 이제 그 예선에서 네. 일본하고 저희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제 두 팀이 이긴 팀이 이제 본선을 진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합이 이제 전력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좀 딸렸다고 보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합을 이제 막 마지막까지 가는 그 접전 끝에 그때 이제 그 시합 이긴 것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죠. 특히 한일전이라서 더더욱 좀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동아증권 실업팀에 들어갔지만 IMF로 팀이 해체되며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때 같이 운동했던 그 선후배들, 친구들 그때 뿔뿔 흩어져야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아쉬웠죠. 군대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좀 애들 잘하고 있고 해서 후회는 없고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전 고향에 내려와 선수를 지도하는 문보성 코치. 비록 현역 선수 생활은 포기했지만 후학 양성이라는 빛나는 길을 걷고 있다. 학부에 가장 자신 있는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 본인의 탁구 실력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은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도전을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국가대표와 동호회원의 시합.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아, 잠깐만 보세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도 생각으로 굉장히 넓네요. 근데 이제 말은 배트 쓰니까 네. 일단 게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만만치 않은 경기. 결과는 문보성 코치의 승리로 돌아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탁구 잘. 아, 대단했습니다. 아, 땀 보세요, 땀 보세요. 예. 아,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쉬운 경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실력 차로 인해 제가 뭐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차라리 세트를 밟으셨습니다. 아,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우리 문보성 코치님께서 가르쳐줄 최고의 선수는 과연? 뭔가요? 예, 제가 준비한 최고의 한수는 바로 서브입니다. 서브? 예.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탁구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서브거든요. 네. 그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쉽게 이길 수도 있고 또 게임이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서브를 넣으실 때 동호회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볼을 보시는 겁니다. 서브를 넣기 전에 먼저 상대를 보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럼 저는 넣고 싶은 코스 말고 다른 코스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코스로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고자 하는 코스 반대 코스를 시선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서브를 넣으십니다. 문보성 코치가 알려준 일명 시선 교란 작전. 얼핏 보기엔 쉽고 간단할 것 같지만 기선을 제압하려는 교묘한 심리전이 담겨 있다. 네. 서브를 열심히 배우셨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서브를 넣고 난 데 공격을 할 때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의 위치 허점이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좋은 것 배웠어요. 타클하는 운동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내 운동이고 말하자면 몸에 무리하지 않고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운동보다 과격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운동 같아요. 지금처럼 탁구사랑 변함없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탁구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탁구 화이팅! 이 동호 회원들이 탁구 즐기는 모습 보니까 그 탁구공 소리만큼이나 되게 경쾌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고향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문보성 코치님.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까요. 뭐 국가대표 현역 시절 못지않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일 여중 또 우리 양영자, 또 박혜정, 홍수아 선수 등을 배출한 명문 또 탁구 학교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이렇게 탁구 동호인들은 물론이고요. 탁구 인재 육성에 훌륭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억대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뭐 육아비용부터 교육비용까지 만만치가 않죠. 네. 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이런 육아 고민을 줄일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올 봄에 전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김나림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김나림 센터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동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지난 3월에 개관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발달 단계에 적절한 장난감을 대여하는 일, 또 양육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보육교 직원에 대한 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난감 대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빨리 자라고 또 실증도 금방 느끼다 보니까 이 장난감 대여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우선 전주시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1년에 2만 원의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회에 2점씩 이제 두 주 동안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9월 말에 약 1,000여 종의 장난감이 입고가 되어서 1,800여 종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절한 장난감을 이제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구입하기에 조금 비싼 고가의 장난감이라든가 부피가 큰 장난감 역시도 이제 함께 보유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인기가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네. 얼마 전에 조카들 선물을 사주려고 봤더니 장난감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어마어마한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여를 하면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그렇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다양하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정에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선 여럿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회원님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반납이 된 장난감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소독하고 관리하고 또 보수해서 이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장난감을 새롭게 구비를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 놀이실은 네. 또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놀이실은 하루에 2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저희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일주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현장 접수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서 이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간제 보육 시설로도 또 지정이 됐죠. 이거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달부터 저희 센터가 이제 시간제 보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간제 보육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제도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전 6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 이제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제로 보육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네. 먼저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 사랑 행복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원, 한 달에 80시간씩 이용이 가능하고 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에 2,000원씩 한 달에 4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데 먼저 그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가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이 혜택을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부모가 첫 아이를 기를 때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겁도 나고 좀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또 상담도 해주시죠. 네네. 저희 센터에는 이제 상담 전문위원이 또 함께 상주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단순히 그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정도라든가 또는 이제 발달의 상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뭐 단유라든가 또는 배변 훈련이라든가 또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떤 퇴행 행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함께 다 이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그 1대1 면담만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저희 함께. 센터에 오셔서 이제 그 놀이실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심층 면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발달 단계 검사지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를 해서 이제 상담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온라인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상담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 상담 전문위원 선생님께서 이제 상시 확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얼핏 듣기에도 굉장히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뭐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네네.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일은 사실은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또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의 내용들을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교육 중에서 이제 뭐 아이와 함께 그 책 읽기 활동에 대한 내용이거나 또 그 부모님이 이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주기적으로 엄마 대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또 아이와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발달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서 부모님들이 단순히 센터에 머무르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센터에 오셔서 그 양육에 대한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정보를 듣고 부모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센터가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이제 비단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보육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이를 잘 기르는 일은 사실은 부모와 또 지역사회와 또 보육교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보육교 직원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또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보육 과정에 필요한 어떤 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전주 외에 네. 이 전라북도 타 시군에도 이런 뭐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또 있나요? 전라북도는 이제 전라북도 센터가 있고요. 이제 저희 전주시 센터와 함께 뭐 익산시 센터, 군산시 센터 그리고 고창군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는 육아가요 부모의 목, 특히나 엄마의 목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아이도 더 잘 자랄 수 있고요. 더 많아지고 또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그렇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좀 많이 생겨서 엄마 아빠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게 사실 임지용 아나운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 조그마한 선풍기 들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부터 또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고 굉장히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 이런 때 딱 가면 좋을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함께하는 힐링 여행입니다. 네, 제천 10경 중에 제1경인 의림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여행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청풍 명월의 고장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가을맞이. 사만의 유적이자 농경문화의 산실 의림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영원한 휴식처 솔밭공원과 용두산 삼림욕장 그리고 제천이 자랑하는 약채락 한정식으로 마무리. 제천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행복여행 지금 떠나볼까요? 충북 제천이 자랑하는 10가지 경치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의림지부터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볼 텐데요. 와, 진짜 무슨 초대형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림 같네요.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좋다, 좋다. 아니, 이 제천 의림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뚜렷한 기록은 없지만 보통 삼한시대 때 축조되었다라고 해서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머, 어머. 2000년 가까이. 이야, 너무 오래됐는데, 진짜. 굉장하죠.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더불어 삼한시대 대표 관계용 저수지 의림지. 2km에 달하는 호반둘레로 잘생긴 노성들이 들어서 있는 충북 제천의 대표적인 경순지인데요. 삼한시대부터 마르지 않는 물줄기는 그 옛날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대 농가 밭에 용수를 대고 있을 만큼 제천 농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이자 충청도 지방의 별칭인 호서라는 말이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됐을 정도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유적지입니다. 영호전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이강연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강연 장군은 의병장이었는데요. 한말에는 1895년, 1905년, 1907년 이렇게 세 번 창의를 하게 되는데 제천은 세 번 다 창의한 의병으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군대가 해산을 당하게 되죠. 예. 그 해산된 군인들이 같이 의병에 가담을 해서 굉장히 치열한 의병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네. 특히 그때의 의병장이었던 이강연 장군이 의림지 물에 칼을 싣고 이곳 영호정에서 결사의 항전을 다짐했던 아주 뜻깊은 곳이죠. 영호정 주변으로 곱게 뻗은 소나무의 모습이 마치 조국을 위해 봉기했던 그날의 의병의 기계를 닮은 듯한데요. 이처럼 의림지 구석구석에는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만큼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소나무 향이 많이 마시고요. 많이. 집에 가면 생각나요. 제천 의림지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뭐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요? 네, 있죠. 물론 많아요. 많은데 아주 예, 그 신발을 털어서 생긴 봉우리 신떠리봉 이야기 재밌을 것 같죠. 예. 뭐, 무슨 신발을? 예. 세조 임금님 예. 예, 단종의 삼촌이죠. 예. 예, 단종이 영월에 유배로 와 있을 때 네네. 여기에 이제 채찰사를 파견합니다. 정인지 세조의 사돈이잖아요. 예. 그 정인지가 오게 되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군사들이 낮에도 이렇게 할 일 없이 있으면 또다시 뭔가 또 자기를 몰아내고 단종을 네, 그렇죠. 복위 운동을 할까봐 의림지 제방을 보수하는 일을 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이 집신이었잖아요. 그 이제 물기를 머금은 그 흙이 집신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갔다. 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보수공사 끝나고 와서 이곳에서 신발에 있는 흙을 털어서 네, 생긴 봉우리 이름하여 신떠리봉. 네, 여기가 신떠리봉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솟아있어서 여기가 신떠리봉이라고요? 신발을 털어서 생긴 봉우리란 뜻입니다. 네. 2000년의 시간을 머금은 의림지. 앞으로도 그 모습 변치 않길 바랍니다. 뼈
시원한 자연을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충북 제천에서 즐기는 가을 여행. 다음으로 찾은 곳은 온갖 형태의 소나무들이 굴림을 이룬 이름하여 솔밭공원인데요. 20m의 폭으로 500m 정도 이어진 너른 소나무 숲. 그저 머무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와, 소나무 냄새가 솔솔 나네요. 어우, 너무 좋아, 진짜. 제천에 계시는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요. 이 소나무가 한 여기가 약 700여 그루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구나. 이거를 또 특별하게 또 다른 게 조성을 했나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여기 소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솔밭이라고 불리다가 이것은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솔밭 공원으로 지금은 불려집니다. 봄 가을이면 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여름이면 산새들이 지저귀고 겨울이면 눈 쌓인 누성이 감탄을 자아내는 것. 솔밭공원이 있어 제천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죠. 솔밭공원 인근으로 용두산이 위치하는데요. 깔딱고기라 불리는 용두산 피제를 오르면 이처럼 보석 같은 장소가 펼쳐진답니다. 숲도 멋지고 경치도 좋고 집에 있는 것보다 이거 나오면 전기도 절약이 되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뭐 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시원한데 여기 나와서 바람 쏘이다 한우모 가면은 그때쯤 집에 들어갑니다. 도심에 비해 기온이 3, 4도나 낮다는 용두산 삼림욕장. 자연 속 힐링 여행지입니다. 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즐기는 행복한 여행길에 맛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천에서 자라가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더욱 즐겁다. 한 방에 고향 제천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건강 밥상. 약채랑 한정식인데요. 야, 보기만 해도 제가 여름 내내 떨어졌던 기력이 충전되는 이 기분은 뭘까요, 사장님? 아, 제대로 오셨네요. 여기가 한방도시잖아요. 네. 제천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리도 다 약선, 한방으로다가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기운이 나고 힘이 펄펄 날 거예요. 흑임자 소스로 고소한 맛을 더한 감자채 샐러드부터 녹두죽과 비트물 김치, 치즈와 탕수육을 비롯해 당귀, 뽕잎 장아찌와 곁들여 먹는 약초 묵회까지 제천에서 공수한 약초와 채소로 만든 갖가지 건강음식.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밥, 밥이 되는 약입니다. 아, 맛있다. 응, 맛있죠. 담백하고 씹히는 맛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젊은 분들한테 맞추려고도 입맛에 맞추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채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와! 와, 신기해. 너무 예쁘네요. 고객분들이 오셔서 많이 드시고 힐링하시고 제천의 맑은 공기 먹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제천으로 놀러 오세요. 산수절경이 빼어난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 아주 특별한 가을 맞이를 기대하는 분들, 충북 제천 여행을 강력 추천합니다. 좀 너무 예뻐요? 오늘 그게 아니라 이번에 네. 소개해드릴 작물하고 굉장히 네. 분위기나 비슷해요. 닮은 것 같아요. 작물이요? 네. 그러면 뭐 탐스러운 복숭아? 복숭아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약간 예쁜 사과? 사과도 아닌데. 귀여운 귤? 아니, 호박. 호박이랑 굉장히 지금 색깔도 그렇고. 침실, 호박이라니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이번에 노란색을 괜히 입고 왔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물이 바로 호박인데요. 이 호박 중에서도 그 달콤한 맛이 일품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이니까 이해할게요. 늙은 호박이 닮은 거는 늙은, 아니, 그 단호박 풍년을 맡고 있는 강원도 홍천으로 함께 가시죠. 호박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제가요, 어렸을 때 호박
꽃처럼 예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과연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지금 이곳에는요, 호박,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호박이 가득하고 호박으로 예뻐지고 호박으로 건강해지는 호박 세상. 홍천으로 가볼까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홍천의 명품 농작물로 호박이 뜨고 있다. 내촌면의 많은 농가에서 품질 좋은 호박을 생산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표 작물이 되고 있는데 여름철 채소로 찌개나 나물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 애호박. 6월 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수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 내촌면이 단호박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근데 이 애호박 말고 단호박은 어디에 있나요? 예, 저쪽 다른 이제 작물은 다 다른 또 밭에 있죠. 비닐하우스 틀에 호박 넝쿨이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서 터널 모양의 단호박 밭이 만들어졌다. 뜨거운 햇볕 받으며 주렁주렁 단호박이 잘도 열렸네요. 애호박이 동양계 호박이라면 밤호박으로 불리는 단호박은 서양계 호박 되시겠다. 그 맛이 달고 부드러운 단호박은 홍천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터널을 만든 탐스러운 넝쿨에 매달려 잘 익고 있는 단호박. 보니까요, 이 단호박 밭이요, 무슨 터널처럼 생겼어요. 이 덕장 재배라래 해가지고 터널식으로다가 해서 단호박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리한 부분은 뭐냐면 딸 때 유리하고 또 저희가 이게 기를 때 키울 때 작물이 상당히 그 손상이 안 가고 예쁘게 큽니다. 땅에다가 이제 노지에다 재배를 땅 재배를 하게 되면 햇빛도 덜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색상도 굉장히 깔도 좋고 하기 때문에 덕장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박 생산의 최적지 내촌면. 일조량과 일교차가 적절한 준고랭지다. 지금 한창 바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따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요 단호박 요 김에 하얗게 이렇게 숙성된 거를 이렇게 밑에다 받들고 한 번에 이렇게 똑 자르면 돼요. 저거 한번 잘라보세요. 에이, 쉽네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잘 숙성돼서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홍천 단호박이다. 땄어요, 땄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질기네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 홍천에서는 300여 농가에서 단호박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지난해보다 40% 이상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우 진짜 무겁네요. 이게 홍천 단호박이 미니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게 이렇게 뭉쳐놓으니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이장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홍천의 단호박은 모두 이곳으로. 세척과 선별, 품종, 포장까지 거친 당도 높은 홍천의 대표 농산물, 미니 단호박. 품질 향상과 유통 경로 확대 등의 명품화 사업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생산부터 가공, 고객 서비스까지 한 번에 새로운 6차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는 효자 작물. 홍천군에서 단호박을 재료로 가공식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단호박 본연의 맛을 살린 미니 단호박 칩과 쌀과 보리를 함께 사용해서 만든 건강음료 단호박 식혜 그리고 단호박 과립까지 전국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단호박의 고장에 와서 이 단호박 맛보고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홍천 단호박의 맛있는 변신 지금 시작됩니다. 청정지역 홍천의 깨끗한 자연을 닮은 작지만 알찬 홍천 미니 단호박. 건강에 좋은 웰빙 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야말로 단호박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데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영양도 풍부한 단호박은 섬유질이 많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고 젊어지고 싶다면 단호박에 주목하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인과 칼슘, 철분과 비타민도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
성장기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인 건강식품인데 찌고 데치고 포치고 단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그 종류가 참 다양하다. 우와, 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 이게 다 단호박으로 만든 음식이죠? 지금 가장 강원도에서 가장 제철 재료인 홍천의 미니 단호박을 이용을 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총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가정에서 많이 해먹는 그런 삼계탕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네. 이름은 원기충만 미니 단호박 영양탕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름 한번 거창하네요. 굉장히 기네요. 네. 네. 샐러드와 리친 단호박을 같이, 그리고 집에 있는 견과류, 건과류, 그리고 샐러드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형태로 샐러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이제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 단호박을, 찐 단호박을 활용을 해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도 화려한 원기 충전 미니 단호박 영양탕. 그 맛은 어떨까요? 절로 절로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게 달달한 단호박과 그리고 이 쫄깃한 표고버섯. 진짜 일품이에요. 진짜 벌써 몸이 튼튼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홍천 단호박은 당도가 아주 좋아요. 홍천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홍천 단호박은 전국 최고입니다. 홍천 단호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기분 전환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초록빛 화분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은 화분 같은 거 선물하기도 참 좋고 이 집에 있는 화분을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1년 내내 싱그러움이 가득한 홈 가드닝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연을 닮아 푸르게 빛나는 식물들. 이파리마다 그득한 생명의 기운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싱그럽게 만들어줍니다. 향도 좋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이런 꽃들 우리 집에 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다.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고 마음을 밝혀주는 홈 가드닝. 자연을 품은 한 평의 공간이 집안 전체를 푸르게 물들입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작은 정원, 홈 가드닝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마음속에 푸른 정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한 화원에는 삭막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집에 예쁜 꽃이, 예쁜 식물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참 좋은데요. 대체 이 홈 가드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네, 홈 가드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예쁘게 피어 있고 초록 그런 식물들을 가정에 들여와서 즐기고 또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또 즐겁게 이런 꽃들을 보고 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품으로 이용됐던 식물들. 시간이 갈수록 공간 속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상의 건강 테라피가 돼주는 홈 가드닝. 초보자에겐 식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자생력이 강한 식물들이 제일 초보자들은 좋아요. 그런 자생력이 강한 식물은 테이블야자라든지 고무나무라든지 이런 스파트필름이라든지 안시리움이라든지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죠. 건강한 식물이 가진 생명력. 회색빛 공간에 놓인 화분 하나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물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초록빛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홈가딩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내뿜는 이런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해서 건강해지고요. 또 건조한 실내에 습도 조절을 해주고요. 또 예쁜 꽃을 보면서 가정이 행복해하죠. 이런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식물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예라서 홈가딩은 꼭 가정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정원이 되어줄 식물들 찾아볼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잎의 색이 진하고 잎맥이 뚜렷하면서 줄기가 굵어야 튼튼한 식물입니다. 보기도 참 좋네요. 네. 이렇게 우리 집안을 좋은 환경으로 도와줄 식물들 골라봤습니다. 홈 가드닝을 위한 첫걸음, 보금자리 마련이 시작됩니다. 신중하게 골라온 묘목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기와 특성을 고려한 화분부터 마련해줘야 합니다. 잘 맞춰서 식물들 이제 가져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화분을 제대로 심고 그리고 다른 방법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네. 자, 이제 이것을 우선 식물을 심으려면 이렇게 마사토에다가 심으셔야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돌멩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그 흙을, 건강한 흙을 줘야 돼요. 상토라고 그래서 여기에 다 섞여 있어요. 그냥 일반 초보자들이 그냥 바로바로 심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흙이라 좋아요. 좋은 영양분까지 같이 준비가 됐으니까 네. 이제 잘 심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집에는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지난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면 플라스틱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폐품을 재활용해서 또 이렇게 식물을 심어놓으면 쉽게 할 수 있죠. 천장 속 깊숙한 곳에서 잊혀져가는 컵과 그릇들, 이제 화분으로 활용해보세요. 먼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닥에 쑥과 마사토를 넣어줍니다. 옮겨 심을 식물은 뿌리를 잘 정리해서 컵 깊숙이 넣어주고요. 살짝 고정하듯 잡아준 다음 빈틈에 상토를 담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화사토를 위에 올려 마무리하면 나만의 화분 완성! 배수가 잘 되는 종이 가방이나 일회용 커피컵을 이용해도 멋진 화분을 만들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머그잔에는 물을 양을 줄 때는요, 요 밑에 배수구층이 있거든요. 그 배수구층만큼 물이 차있을 정도로 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넘게 주시면 뿌리 부분에 계속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는 배수구층만큼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그 뿌리나 흙들이 물을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화분들이 하나의 정원을 만듭니다. 키 큰 화초와 소담스레 핀 작은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잖아요. 네. 제 방에 딱 놓고 같이 네. 건강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 식물들을 다 놓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별로 놓는 식물 배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리 집 식물들 과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체크해 보세요. 집에 들어오니까요. 일단 식물들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네, 그럼 어디 한번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평소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은 정옥자 주부. 거실이며 베란다 가득한 화분마다 애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애호가라면 단번에 합격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여기도 저기도 날카로운 전문가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거실에서는 굉장히 식물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평가를 한번 받아볼까요? 어떤가요? 네, 지금 화초를 보면 거의 거실에 집중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어머님 방,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식물들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그 장소에 적합한 식물 배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마다 다양한 능력들, 두 배, 세 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호접난 선인장은 안방에. 음이온을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좋은 셀륨과 파키라는 아이들의 공부방에 놓아주고요.
스투키는 침실에 두면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산호수 아이비를 주방에 놓으면 일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안쓰리움과 관음초는 화장실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기다 놓으니까 좋으시죠? 네, 네, 네. 좋고 말고. 네. 제대로 오늘 위치를 다 잡아봤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커피는 어울리는 것도 같고 기분이 그냥 확 펴지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표정보다 지금의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보통 집들은 식물들은 다 있잖아요. 네, 네, 네. 또 근데 이 식물들이 많다고 좋은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이게 각자의 식물들이 각자에 있어야 할 놓을 장소에다 놓으면 그만큼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곳에 다 배치하는 것보다 각각 그 배치하는 장소를 잘 알아서 배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덕분에 오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을 건강하게 초록으로 물들어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꽃 하나, 나무 하나가 모여 만들어낸 작은 정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휴식을 안겨줍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푸른 정원, 홈 가드닝으로 우리 집을 화사하게 또 푸르게 만들어보세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창작 창극 천둥소리 의병장 이석용이 오는 10일과 1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구한말 임실 출신 의병장이었던 이석용의 세계를 다룬 이번 작품을 통해 나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용인들의 축제 제24회 전국 무용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를 테마로 한 판소리와 무용의 만남, 또 한옥마을 길놀이 퍼레이드, 밤샘 무대 등 다양한 경연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 기획전시 정성이 꽃피운 아름다운 공유전이 오는 19일까지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도자기 컬렉터인 김환식 선생이 청자박물관에 기증기탁한 도자유물 150점 중 80점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도자기에 전해지는 우리의 멋스러움과 아울러 기증자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전북도립미술관은 8일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전북미술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17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양화와 한국화, 또 설치, 도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이제 슬슬 추석 물가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해마다 이 차례상 차릴 때쯤 되면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비교를 하잖아요. 올해는 전통시장은 19만 원 정도, 또 대형마트는 27만 원 정도의 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추석이 20일 정도 늦어서 과일이 풍성하고요. 가격도 더 떨어질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고깃값은 좀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비용을 좀 아끼시려면은 육류는 일주일 정도 전에, 또 과일과 채소는 2, 3일 정도 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는 11일부터 도청 앞에서는 추석맞이 장터도 열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알뜰하고 풍성하게 추석 보내시려면 발품을 좀 하셔야겠죠. 생방송 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